안녕하세요. 한국전기 오유진입니다. 자, 오늘은 라플라스 이제 두 번째 시간 그래프를 통해서 라플라스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자, 그림과 같은 단위 계단 함수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은 1, 2, 3, 4가 UT 어쩌고저쩌고 이제 되어 있죠. 자, 우리가 시간 함수를 이제 갖다가 쓸때 UT 5와 1이라고 이제 한 적이 있잖아요. 그럼 지금 요거 1이라고 인지했으니까 얘는 UT와 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정답 1번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나간다라고 한다면 UT는 S분의 1이죠. 여기가 만약에 2라고 한다면 얘는 S분의 2가 되는 거고 여기가 3이라고 한다면 S분의 3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 1번. 자, 2번. 자, 그림과 같이 표시된 단위 계단 함수는 어떻게 되느냐? 자, 일단 지금 1에서 시작을 하는데 지금 보니까 요게 지금 시간 기준이죠? 근데 A초만큼 지난 다음 출발했다. 이런 뜻입니다. A초만큼 지난 다음에 출발했다. 일반적으로 시험 문제에서는요, 그냥 이렇게 나와요. 그냥 시험 문제에서는. 요렇게 이제 나오고요. 요게 이제 요렇게 이제 돼서 요렇게 이제 표시되어 있는 거는 일반적으로 없어요. 그냥 이제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라고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자, 일단 1에서 출발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쓰냐면 UT라고 하는 건 똑같아요. 우리 앞에 1번 문제 했던 것처럼 UT는 똑같아. 근데 A초만큼 지난 다음 출발한 거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A 요렇게 씁니다. 다시 1, UT잖아요. 1, UT. 앞에 1번 문제 다시 한번 볼까요? 요거. 요게 UT잖아요. 근데 1에서 가는 건 똑같은데 A초만큼 지난 다음 출발을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A. 요렇게 이제 쓰는 거예요. 시간에서는 1로 가면 마이너스고 1로 가면 플러스죠. LC 이제 보통 이제 우리 했었을 때. 그래서 요렇게 되고요. 자, 그다음에서 요거 정답 2번 찾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뭐 요거를 굳이 이제 바꾸면, 굳이 요거를 FS로 바꾸면 이걸 어떻게 쓰냐면, 우리가 UT는 S분의 1이죠. UT는 S분의 1이죠. 그래서 일단 요거 적어요. 그 다음에 뭘 적냐면, 요거 표시를 어떻게 하냐면, T-A 요거 표시를 어떻게 하냐면, Exponential minus AS. 요렇게 적어요. 문제 이제 뒤에 문제에서 이제 나오겠지만 미리 그냥 한번 해본 겁니다. 요거 UT는 우리가 S분의 1이죠. 그래서 S분의 1 먼저 적고 Exponential 마이너스 요거 AS 요렇게 적어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앞에서 FT에서 FS로 바꿀 때 Exponential 마이너스 BS는 요 B 뭐 BT는 S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b분의 1 이렇게 했었잖아요. 요거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요거는 시간이고, 요건 시간이고, 요거는 a초만큼 지난 다음에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표시하는 방법이 틀려요. 그래서 얘하고 헷갈리지 않도록 요거만 좀 조심해 주시면 됩니다. 요거 좀 따로 좀 적어두세요. 따로 적어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이왕이면 제가 첫 시간에 이제 설명할 때 여섯 가지 FT에서 FS 바꾸는 거한적 있죠? 그거에다 같이 적어주시면 돼요. 거기에다가. 그래서 정답 2번. 자, 3번 문제 볼까요? 자, 그림과 같은 구형파, 라플라스 변화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이제 있는데, 자, 요거 잘 보세요. 지금 얘는 요거 없애버리면, 요거를 없애버리면, 이렇게 없애버리면, 1번 문제였죠? 1에서 출발한 거. 근데 요거를 요렇게 없애면 떨어진 거, 요 떨어진 거, B초만큼 지남에 떨어진 거, 요렇게 이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갖다가 쓸 때는 어떻게 쓰냐면 요거 없다라고 놓고 일단 UT라고 적어요. 일단 UT라고 적어요. 그 다음, B초만큼 지난 다음에 떨어졌죠. B초만큼 지난 다음에 떨어졌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마이너스 UT 마이너스 b 이렇게 적어요.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거 없으면 1번 문제죠. 1에서 출발했으니까. 그래서 요 놈을 적을 때는 그냥 UT라고 적어요. 그래서 UT로 1로 요렇게 가다가 비초가 흐른 다음에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UT 마이너스 B 요렇게 적어요. 그래서 요거 찾으라는 얘기인데 지금 가만히 보시면 얘가 요렇게 돼 있잖아요. FS로 바꿔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볼게요. UT는 S분의 1이고 빼기, 자, 요거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S분의 1 적고 요거 exponential minus bs 이렇게 적는다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지금 S분의 1 S분의 1 공통함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합치면 여기다가 적겠습니다. S분의 1 요거 1 마이너스 exponential 마이너스 bs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 3번. 3번 기호표시만 지금 바꿔놨죠. 요거 대신에 입실론. 자, 그래서 요 문제 봤고요. 자, 다음 4번. 자, 같은 문제네요. 같은 문제. 자, 지금 앞에 3번 문제는 B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거고 4번 문제는 3에 이제 떨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거 B 대신에 3으로만 바꾼 거죠. 자, 여기다가 적어볼게요. 여기다가. 자, 먼저 1에서 출발했으니까 UT 적고 3초만큼 지난 다음에 떨어졌으니까 마이너스 UT 마이너스 3. 자, 그 다음 UT는 S분의 1이죠. 마이너스 요거 어떻게 한다라고 했어요? S분의 1의 exponential 마이너스 3S. 자, 그 다음 S분의 1 공통함수로 묶어버리면 요거는 1 될 거고 요거 남은 거 exponential 마이너스 3S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찾아라. 정답 2번. 자, 5번 문제 가볼까요? 5번 문제. 자, 그림과 같은 파형을 표시로 하는 함수의 식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씩 가시면 돼요. 자, 요거 뺄게요. 요거 뺄게요. 그럼 이거 뭐예요? 3. 우리 1번 문제는 요거 1이었죠?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UT인데, UT인데, 3에서 갔으니까 3UT. 자, 그 다음, 몇 초가 지난 다음 떨어진 거예요? 2초가 지난 다음에 떨어진 거잖아요. 따라서 떨어졌으니까 마이너스 UT 마이너스 2. 이렇게 하면 돼. 근데 지금 얘가 3이잖아. 그럼 여기에다가 앞에다가 3 붙여줘야죠. 자, 그럼 이제 마무리 가볼게요. 3 곱하기 UT는 S분의 1 빼기 3 요거 뒤에 거 S분의 1 exponential 마이너스 2S 요렇게 될 거고요. 그러면 요거는 S분의 3하고 똑같잖아요. 그냥 적어드릴게요. S분의 3 빼기 S분의 3 exponential minus es. 그러면 공통함수 지금 보이시죠? 묶는 거예요. S분의 3 1 minus exponential minus es. 따라서 정답 3번. 요거네요. 요거 지금. 요거 물어봤네요. 저는 지금 한 단계 더 간 거고. 그래서 2번 찾아라. 자, 다음 6번 가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좀 자주 나오는 문제죠. 요거. 자, 어렵지 않아요. 잘 보세요. 자, 이거 뺄게요. 요거 한번 빼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는 우리 몇 번 문제하고 똑같은 거냐면 2번 문제하고 똑같은 거예요. 2번 문제. 자, 그럼 요거 한번 써볼게요. 요거 써보면 U
t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겠죠. a초가 지난 다음 출발했으니까. 자, 그 다음 요거 이렇게 빼면, 요거 빼면 떨어진 거죠. 그럼 얘는 또 이렇게 하면 되죠. u t 마이너스 b가 떨어진 거죠. 마이너스. 보통 떨어지면 마이너스고요. 올라가면 플러스예요. 그래서 요건 올라갔으니까 이게 플러스인 거고 얘는 떨어졌으니까 이게 마이너스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 바꿔볼게요. 그러면 얘는 s분의 1의 exponential 마이너스 as.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요거 조심해요. 자, 그 다음 마이너스 요거 s분의 1 exponential 마이너스 bs 해주면 될 거고 s분의 1을 갖다가 묶는 거죠. 요거 이제 묶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얘는 s분의 1의 exponential 마이너스 as 요거 exponential 마이너스 bs 해서 요거 찾아라 2번 되는 겁니다. 요렇게. 자, 그래서 지금 그래프로 이제 우리가 풀 수 있는 것들 몇 가지를 좀 해봤는데 얘네들은 연습이 좀 필요하시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라플라스 변환 ft에서 fs로 바꾸는 거 처음에 제가 6가지 써드렸거든요. 거기 밑에다가 요거 아까 요거 요렇게 바꾸는 거 요거 하나만 좀 추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은 자주 풀어보면서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